주장 음악회는 저희 화엄사가 코로나로 힘든 여러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여러분들 위한, 여러분들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우선 본 음악회로 들어가기 전 이 귀한 자리를 그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과 또 불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자연과 더불어서 천년 고찰의 아름다움을 여러분께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환금 해주신 또 우리 선생님과 의원님들 또 여러분 불자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초청돼 오시거나 그렇게 함께 하신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작게나마 좀 전에 지상자락으로 쌍무적에 엮어서 아마 오늘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19가 많이 공식되지 않겠는가, 또 이 한란의 어려움을 속히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런 마음을 받고, 또 오늘 계속 더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잠깐이나마 소나기를 내려줘서 감로비처럼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좋은 음악과 좋은 영화를 잘 감상하셔서 더 빛나고 아름다운 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큰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불가에서는 이런 좋은 날 비가 내리면은 꽃비라고 합니다. 아주 상서로운 비라고 얘기를 하죠. 이 꽃비 속을 걸어오신 우리 구례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구례 군수님을 잠시 앞으로 모셔서 아주 짤막하게 인사 말씀을 듣는 순서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시원하게 해주고 특히 또 코로나에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모기장 음악회를 듣고서 어떤 행사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달아날 때 모닥불 피워놓고 모기장 속에서 옥수수 먹으면서 TV를 보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의 이 행사가 그런 의미로 굉장히 뜻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시간에 정말 가슴에 남는 추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평론 그리고 고전음악 인문학에 있어서는 이 조희찬 선생님을 능가하는 분이 많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이런 곳에서 음악 강의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보석 같은 그런 음악 해설가이십니다. 조희찬 선생님을 앞으로 모셔서 음악 분하고 민망한 소개였습니다. 음악평론가 조희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내려갈게요. 오늘은 음악과 영화와 그리고 자연을 같이 즐기자는 컨셉으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음악 이런 행사에 비해서 굉장히 편안하고 느긋한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어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 음악회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래 제목은 달빛 음악회지만 화엄사라는 게 달이 뜨면 달이 뜨는 대로 좋고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제가 내려갈게요. 이렇게 오늘 저희 첫 번째 모기장 음악회의 주제는 고전 대 고전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클래식이란 말이란 게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Thank you.